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방송 같은 거 방송국 있잖아요. 방송 같은 막 그쪽을 막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점으로 봤을 때. 점이 아니라 간단한 거야. 아 간단하다.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은 독재를 하기가 제일 좋지. 아 방송을 장악하면 당연하지. 왜냐하면 모든 방송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나 방송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 정권을 추대하고 좋은 얘기만 계속해줘.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지. 그걸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래서 방송 쪽으로는 일본도 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. 방송도 일본 방송들도 어떻게 보면 NHK나 막 이런 게 신뢰, 뭐 세계의 신뢰도 그런 걸로 따지다 보면은 일본도 굉장히 떨어져. 왜냐하면 정권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자기네들 위로운 얘기만 계속 나가는 거지. 근데 또 그 변으로 보면 중국은 그래. 중국은 더 하잖아.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사는지 알아. 근데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장악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은 백두산을 자주 가서 연길공항에 자주 가는데 네이버가 안 돼. 다음이 안 돼. 왜요? 그게 다 차단돼 있어. 중국 것만 돼 있어. 중국은 그것까지 차단을 다 해놔. 중국 가가지고 네이버 이렇게 치고 뭐 검색하려면 안 떠. 네이버가 안 돼. 그런 식으로 완전 차단. 그러니까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이 제일 필요하지. 누구나 방송은 다 보는 거니까.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고. 그렇기 때문에 KBS는 이제 장악해놨고 이제 또 방통위원장 뭐 이진숙인가 참 그 성형도 졸라 많이 했더만 그 아줌마 했는데도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. 아무튼 그렇게 방송을 장악해야만 독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러자니 하는 거지. 그게 아마 기본인 것 같아.